XSFM입니다. IDWK. Hey, yeah. 그할들의 유승균 PD입니다. 극우 유튜버의 가족이 극우 유튜버 본인이 대통령실에 취업하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당대표급 정치인들도 초청받지 못한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으로 초청받았죠. 정부 여당은 사안별로 우연인 것처럼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연이 겹칠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22년 9월 첫 주 그것은 알기 싫다가 따져보고 있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제가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헬마우스와 함께 극우 유튜버 이야기를 할 때는 네. 이 짜친 월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이 편했어요. 저 월드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월드. 그냥 들여다보면 재밌는 월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성도 했죠. 사회가 노인을 버렸다. 그렇죠. 그런 것도 반성했죠. 네, 반성도 했죠. 우리가 막 17년부터 계속 반성했죠, 그거.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죠. 그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반성하는 우리를 밟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놀이공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어트랙션만 타고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복판에서 포켓몬을 하고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을 수집하는. 계속 던져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게. 그 포켓몬들이 유튜브에 있을 때나 우리가 수집을 하지. 네.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데 수집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수집했더니 진화한 거죠. 내가 가라에서 간 건 아닙니다만. 더럽게 태어나고 더럽게 진화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이봉규 TV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남해에서 온 바다 보험을 바보상해,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죽빵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 없이 어획한 최고급 멸치. 팔각지암과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있는 선물. 설날 장모님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회 프리미엄 죽빵멸치 세트.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정말로 사서 드셔보지 않으면 모르는 분야입니다. 진경옥의 꾸덕함과 벌서스 다른 제품, 동일한 제품의 묽음은요, 혀에 닿는 느낌에서부터가 이미 달라요. 왜냐면 고함량, 전통방식 제조, 뭐 하나 빠지지 않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인데 가격이 시중 제품에 비해 월등히 싸다는 장점도 있지요. 이게 사실 진경옥의 고민입니다. 전에도 말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을 함께 강조하는 거는 마케팅상 실패거든요. 그렇죠. 슬퍼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좋거나 싸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네. 좋고 싸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비지떡입니다 하고 팔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이거는 드셔보시면 좋고 정말로 검색해보시면 싼데 어떡해요. 그 건기식 제품, 특히나 그 노년을 상대로 한 건기식 제품의 특성 하나를 알려드리죠. 노년에게 다이렉트로 광고할수록 함량과 무관하게 비쌉니다. 시청률 낮은 TV 프로그램에서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두 개 사면 하나 더! 그 톤으로 하시는 분. 아,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 한 분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청소용품 광고하고 뭐, 쓱싹! 뭐 이러시는 그분. 그렇죠. 네. 싹싹! 한의사가 직접 배하. 그거 비싸요. 진경옥만 못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의 톤 말고는 신뢰할 만한 게 없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분이 얼마를 버느냐거든요. 아니, 히스토리 채널을 보긴 봐야겠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그 아저씨 얘기 10분씩 들어야 되고. 그리고 꼭 두 번씩 나오잖아요. 네. 아우, 겨우 다 들었네. 그럼 다시 시작하고. 네. 진경옥,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추석 선물로 많이들 선택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혹은 못 사신 분이 있다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9월 5일 오후 1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추석 전 배송이 갑니다. 월요일까지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드시기 전까지요. 맞습니다. 찬사 가득한 후기에 식이유황 비누와 다이어트 친구 디메이트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 평산네이처의 제품을 9월 5일 이전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는 늘 적극 추천드립니다. 선물은 평산네이처입니다. 동지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내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치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각오냐.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자, 이번 주에 더러운 거 다 하고 깔끔한 마음으로 기사 읽기 놀이에 들어가기로 합시다. 오늘 내일 계속 더러울 테니까 네 참아주세요. 기사 읽기 놀이는 얼마나 깨끗할까요? 헬마우스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그 기사 읽기 놀이는 그래도 상하수도 정도는 되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네. 그래도 네. 메이저 그렇죠. 이니까. 네. 네. 요거는 아직 이제 70년대에 새마을운동 거치기 전에 이제 동네 하천들 같은 경우는 실지렁이도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거죠. 이제. 기자들이 놀라고 대중 전반이 놀라고 청취자 여러분들만 사람들이 왜 놀래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만 궁금해하셨던 그 문제. 안정권의 한마디가 지금 이번 주에 전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요? 초청장 보이냐? 특별 초청장? 사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흔들어대지 사태. 않았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으면. 아니 지금까지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87년에 민주화가 된 이후로 몇 번째 대통령인데 네. 초청자 명단,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라는 거를 누가 신경을 썼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초청자 명단 중에서 신경 쓴다는 거는 말하자면 그중에 셀럽이 누구냐 정도죠. 맞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왔다. 그렇죠. 뭐 이런 노래 누가 하냐. 그런 거죠. 사실. 마이클 잭슨 말고는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요. 그렇죠. 그냥 근데, 전직 대통령들 왔겠거니. 근데 네.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정부는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보통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모두가 화합하는 장이 되면 경쟁 상대였던 분들 부르죠. 네. 모시죠. 네, 그렇죠. 모십니다. 이재명 후보를 안 불렀어요.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홍준표 시장도 안 불렀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안 불러가지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삐졌어요. 삐졌어요.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 보세요. 안정권의 한마디로 점점 커지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메이저 매체에서는 나경원까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점에 이미 유튜브와 서브컬처 판에서는 안정권은 뭐야 이러고 그죠. 있었던 거죠. 네. 뭐야 윤석임도 갔어? 배인규도 있네? 그러자 메이저 언론이 이 냄새를 맡고 권오수 아들 있어. 찾아본 거예요. 네. 사진을 다 확대해가지고 뒤져봤더니 야 이거 아는 얼굴이 있는데 이게 이게 누구야 이거 권오수 회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배틀로얄 직전에 단체 사진 찍는 것 같죠 이렇게 X자 하나씩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찔러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취임식을 총괄하니까 취임식에 대해서 초청자 명단 내놔봐라. 그렇죠.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답변했습니다. 없다. 지웠다. 지웠다. 왜냐?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개인정보는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그래서 이제 취임식이 끝난 직후에 갖고 있던 명단을 지웠고 컴퓨터에 있던 것도 7월 15일자로 파기를 했다. 네. 공문에는 그렇게 썼죠. 민주당 고민정 의원한테 보낸 공문에는 일부 남아있던 자료도 파기. 즉 다 없앴다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웃긴 겁니다. 7월 11일에 고민정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주구 파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파기를 하고 파기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진짜? 달라길래 놀라서 파기.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너무 뻔뻔하고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아, 저 이제 지겨워서 헬마우스 나올 때마다 이 얘기하니까 엄마가 내놓으라고 하자 성적표 파기. 그러니까. 인 거잖아요. 꼬리표 뭐 이런 거 없다고 안 줬다고 학교에서 안 나눠줬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다 봤어 임마. 아 지금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 말하자면 네. 정부에는 없는 그 초청자 명단이 한겨레에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9월
9월 말에 모기도 아니고 네. 우리 집에 놓고 쟤네 집에는 있나 이런 거잖아요 이게. 네. 그게 왜 거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한겨레가 어떤 경로론가 입수를 했는데 한겨레와 대통령실의 밀월 관계가 아닌 이상.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것도 정부의 기록물로 생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막 파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법상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나중에 다 이 기록관으로 이관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처음에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우고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네. 정치권에서 야, 그걸 지우면 어떡해. 그죠. 야, 공무원으로 생성이 된 건데, 야, 니네 그거 지우면 3년 이하 징역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찾아보니까 있네요. 네. 아, 저희가 다 합쳐놓은 엑셀은 지웠는데. 네. 아, 그 행정안전부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서 보낸 초청 요청 명단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언론사들도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통기록을 다 뒤져봅니다. 아, 그렇죠. 그 전 대통령 때들 나와 있던 초청 명단 다 살아있다. 아, 그렇죠. 이것도 지금 오늘자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한심한 웃기는 작태잖아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사료군요. 아, 사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사료군요. 네. 거기 누가 왔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네. 심지어 여기에는 안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네. 이 사안이 어떤 파장을 앞으로 낳게 될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끝난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거라. 어쨌든, 대통령실에는 한동안 없었지만, 한겨레에는 있었던. 그렇죠. 그 초청자 명단에 따르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누가 왔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정권을 비롯해서. 네. 제가 이제 기사를 읽고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분은 이제 이쪽 생태계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막 섞여 있어. 아, 단독 기사를 낸 한겨레 기자가? 잘 모르세요. 보세요. 자, 이봉기 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 알아 TV. 너 알아 TV, 우리 익숙한 몇 이름이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예. 짝지 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 박완석의 관계자들이 여사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명단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더 많을 텐데, 뭐 이제 한 30여 명 정도의 유튜버가 초청을 받았다라고 이제 돼 있고,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에서는 수상한 좌익 세력 움직임 포착. 이게 이제 썸네일 제목입니다. 이준석 수사 탄력받는다. 문재인 망했다! 중앙지검이 몽둥이 들었다. 이런 제목의 컨텐츠들이 방송됐다고 이제 안타까워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단독을 낸 저희가 누가 온 것 같다라고 떠들고 몇 주 뒤에 이 단독을 낸 한겨레 기자가 취재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만 저희같이 그 늘 진흙탕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초심자의 시선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안타까워요. 아, 이게 왜냐면 분류가 잘못됐어요. 아, 이게 이제 도서관에서 네. 색인 분류를 할 때 네. 그 듀이 선생님의 이제 구분법에 의해서 이거를 뭐 이제 사회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치 뭐 역사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분류가 잘못돼 있어요. 유튜브와 유튜브 아닌 사람이 섞여 있고 동일인이 막 섞여 있습니다. 요걸 제가 다시 분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초청자 분류 키워드를 이제 헬마우스 분류법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너하라 TV. 너하라 TV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네.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네. 그 너하라 TV 주로 네. 이제 광화문 집회를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 창고, 시사 파이터, 애국 순찰 팀은 동일인입니다. 아, 같은 사람이에요. 네. 이게 떨어져 있지 않은 건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여기는 이제 환경구라는 그 극우 유튜버가 운영하는 네. 단체거나 이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 이거 아깝네요. 저희 비디오 방송이면은 옛날에 80년대 공안 수사 발표할 때처럼 이렇게 조직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아, 아주 아깝네요. 자, 그리고 짝지 TV라는 이제 극우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가로세로 연구소 뭐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이제 정의구현 박완석의 경우에 이제 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연관 키워드 신혜식입니다. 아, 신혜식 계 신혜식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직표를 하면 이제 그 위에 신혜식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청년연합은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유청년연합은 예전에 지금은 좀 잊혀진 이름인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유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표로 있던 인물이 이제 장기정이라는 인물인데. 네.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야구 캡을 항상 쓰고 다니던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박영수 특검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협박을 일삼다가 네. 구속됐죠. 그런 인물이고 이제 그 사람도 초청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북 청년단 단장을 부른 거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거고. 이제 장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이전에는
세월호 농성, 그 유가족들 농성을 했던 그 천막 앞에서 폭식 투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떴군요. 일베 현신이죠. 서북 청년단이자. 그러네요. 이런 인물들이 여사님 추천 혹은 비유튜브네요. 대통령 추천이라는 태깅을 달고 추천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 물론 한겨레 기자님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분류법상 짜침 분류를 쓰신 거죠. 그렇죠. 그럼 다 몰아내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짜친 네, 거죠, 네. 그냥. 네. 짜친, 그러니까 기타로 분류하신 거죠, 기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정건이 저기 여사님이 자기 알아봤다고 눈 마주쳤다고 난리친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떡밥이었던 거네요, 진짜. 그 사실 많은 그 뭐 지난해랑 그대로 연결되고 있어요. 많은 이제 뉴스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야,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지나가시는데. 네. 이게 그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저희가 이제 몇 달 동안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이 맞았는데.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픈 거죠, 이게. 이게 맞으면 어떡하냐, 도대체. 모르는데 그냥 불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자세히 알고 골라서 고른 거겠죠. 왜냐하면 일반 청취자분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뭘 알고 추천을 했겠어요? 진짜 잘 알아야 추천하는 거죠. 네. 제가 만약에 소설가라면은 네. 여기 이제 어디까지 떡밥으로 올라가냐면은 서울의 소리 녹취록까지 떡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1억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도 떡밥으로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사님이 그 말을 한 사람한테만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자 본인은 집에서 편안하게 고양이와 함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누운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이봉규 TV를 시청합니다. 그리고 여사님은 그 사람 많은 대통령 취임식 식장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손 흔들다 말고 안정근과 아이컨택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나 이런 분들 소위 말하는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들과 직접 컨택을 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한테 캠프로의 영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 그런 제안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짝지 TV 정의구현 박완석 시사창고 너와라 TV. 그리하여 실제로 누군가는 대통령실에 취업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직접 채용이 되기도 했고, 네. 그 중에 일부는 대통령의 VIP로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채널명과 아이디가 있으니까 리니지 같네요. 혈맹 싸움 같네요. 그렇죠. 환경구는 이제 부계정을 두 개를 굴리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잠시 이제 시식 시간을 찍먹 찍먹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대통령과 그 영부인으로부터 받았던 인물들이다. 여사 크루. 네. 이런 사람들이 네. 여사 크루로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를 들려드립니다. 자, 너하라 TV 말씀드린 대로 전광훈 목사의 그 채널이고요. 네, 우리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만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난해 네. 유튜브 수익 네. 4억 2천만 원의 슈퍼챗 수익을 와. 거뒀습니다. 2021년 한국 전체 슈퍼챗 수익 5위, 2020년에는 3위까지 찍었던 네. 거대 그거 유튜브 채널이고요. 자, 환경구라는 인물, 이제 초청자 명단에서는 세 개의 타이틀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말하자면 두 개의 유튜브 채널과 한 개의 개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애국 순찰팀이라는 게 오프라인 조직이고요. 아. 본진이 환경구 TV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구 TV가 제가 추론하기로는 슈퍼챗으로 인한 그 수익 창출이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부계를 들어야죠. 수익 창출용으로 시사파이터라는 부계를 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막히려면 왕자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쳐야 됩니다. 기본. 폭력을 시사하거나. 그렇습니다. 폭력을 네. 행사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유튜브 코리아를 통해서 많은 항의가 들어와야 수익 창출이 막힙니다.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 개의 이름이 다, 환경구 TV, 시사파이터, 애국순찰팀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인물과 아주 깊은 교류를 하고 있고, 네. 각각의 그 채널이나 그 오프라인 조직의 조직원들까지 함께 초청을 할 정도로 그죠. 무겁게 봤다. 초청하는 측에서 이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심지어 각각 다른 사람이 추천했을 수도 있다. 세 개의 각각 다른 라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추천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옛날 공안수사 방식으로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롤을 받았다.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모델 자체는 안정권이나 이제 김상진 아재와 이제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단 오프라인으로 서북청년단을 꾸립니다. 네. 그리고 그 서북청년단으로 어딘가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이제 슈퍼챗을 땡기고, 그리고 계좌 후원을. 계좌도 깔아놓죠. 자,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미 그런 어떤 슈퍼챗의 보고로 알려진, 자기들끼리는 거기에 이제 서부 개척이죠. 프론티어 정신으로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 양산. 경남 양산시입니다. 네. 거기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짓에도 이 사람도 가담을 했습니다. 심지어 뭐 막 욕설하고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안 들려드리고, 그거보다는 네. 이자들이 거기에 서식하면서 뿌리 내려가지고 얼마나 뻔뻔해졌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 가서 일부러 가서 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정말 주민들이 낮밤 가리지 않고 잠을 설치게 하는 자들, 그 주민들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면서 지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단계까지 지금 넘어갔습니다. 황경구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저희는 우리 주민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달려왔지만 저희 대한민국 애국수사팀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민분들께서도, 저는 서울에서 계속 쭉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곳에 주민들이 몇 분 안 사세요. 제가 보니까 면적 단위로 보면은 거의 문재인 씨 그 사저가 거의 뭐 이 마을에 3분의 1, 4분의 1은 차지하는 것 같은데 사람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단체한테 합법적으로 집회를 평화스럽게 유지해달라는 것을 원하신다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미꾸라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평산마을에 지산리의 주민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한두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위법적이고 무리한 짓을 해요. 제가 좀 전에도 보니까 오자마자 여기 믹서기에 이 음향기기를 막 손으로 만지고 우리 순찰팀원을 몸으로 밀치고 이렇게 하면 그 요구 조건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지난 정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런 거 배우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예요.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경찰을 통한다든가 얼마든지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곳에도 개중에 틀려는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 크게 하고 삿대질 좀 하면 먹어주는 줄 알고. 저희 그런 단체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희는 그런 거 더 잘해요. 자, 무슨 말을 접수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튀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지만 더 잘해요. 자신은 있답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와서 가라고 하면 우리가 곱게 갈 것 같으냐. 협박이죠, 이제. 이런 식의 협박이고. 이게 한동훈 장관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류의 화법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자기가 하는 잘못한 짓을 그대로 상대방한테 투사하려고 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부분을 들려드렸냐면, 저는 이걸 듣다가 너무 피가 거꾸로 솟았는데, 생각해보시면,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서 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의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좀 남의 집 앞에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거기 마이크를 대놓고. 지네 집인 줄 알았어.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했더니, 미꾸라지라고 칭하잖아요? 중간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걔 중에 미꾸라지가 있다. 미꾸라지가 누구냐? 평산마을 주민들입니다. 거기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미꾸라지 같은 존재라서 흙탕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여기는 그 사람들 집인데. 들어온 미꾸라지의 대사죠, 이게. 쥐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치느냐. 왜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하느냐. 당신들이 우리한테 항의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아니, 네 집이 아니고 여기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아니, 누가 지금 주인이고 누가 와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돼요. 자기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니,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집단이 쓰긴 쓰는 방법입니다. 어그로를 끈 다음에 본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방식. 너무 황당하잖아요? 정도와 명분의 차이는 있죠. 이걸 극한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막 달래잖아요, 막. 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미친놈들 아닙니까, 진짜?
이런 존재들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황경구 이런 사람이고 네, 자, 그다음, 초청하는 쪽에서는 이걸 다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예요?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그다음에는 이제 짝지 TV라는 인물인데 네. 역시 이제 수익 구조는 동일합니다. 행패 부리고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양산에도 이제 출몰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고개를 주워거리게 된 게 되게 많은 채널들이 오고 갔잖아요. 우리는 안정권밖에 소개를 못 해드렸지만 그렇죠. 그렇구나. 한국은 뭐가 돈이 되면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학원을 차리거든요. 그렇죠. 아카데미가... 장해찬처럼. 네. 아카데미가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학원이 있겠구나. 아, 그렇죠. 네. 이쪽이 양산형인 건데. 꽤 많습니다. 아무튼 달려나와 있는 선수들. 그 짝지TV라는 인물이 양산에 가서 뭔 소리를 하는지 또 양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보시겠어? 짝지TV입니다! 짝지, 화이팅! 짧게 해주세요. 짧게. 네, 안녕하십니까. 짝지TV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양산 평산마을에 내려온 지 지금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달 전에 저희 애국 우파 여성분이 한 분이 팔로 수갑을 차고 강제 연행을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진짜 공안이라 물어볼 정도로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어느 절단한테. 저 하도 압박이 심해서 도태 아저씨, 아저씨가 하는 행동이 공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니까 공안이래요, 자기가. 예, 그게 이슈가 되고 여론물이 되니까 또 말을 바꿨습니다. 공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경찰이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야, 이게 똥이야, 이게. 막걸리입니다. 경찰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찰분들, 집안에 아이가 있고, 처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녁에 퇴근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아빠는, 이 자식은, 오늘도, 공공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왔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죠? 되게 신기한 게 경찰 분이 한 얘기 중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저기 관심병자가 한 명이 있네요. 계속 이제 한 마디씩 거들죠. 막걸리입니다. 아 막걸리라고 한 거야? 네. 무슨 소린가? 마리아 똥이 하니까 막걸리입니다 하는 분들 있죠. 네, 눈치 없이 아니면 옆에 식당이 있었나? 그러니까 야.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경찰이 자신들을 탄압한다 이게 있고 그런 경찰의 행태는 중국 이게 반중을 기본으로 깔고 있으니까
이 멸공의 정서를 깔고 있으니까 중국 공안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중국 공안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몰라요. 그냥. 중국 공안은 그냥 나쁜 거, 못된 거, 공산주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공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경찰을 보니 아 공안 맞아요. 왜냐면 공공 안전의 줄임말이 공안이거든. 아, 진짜거든 그게. 네, 화가 났으니 말싸움 해야 되는데 맞는 말 한 거죠. 네. 네.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막 그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말을 바꿨다. 아니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원래 그 뜻이에요. 죄송한데 원래 그 뜻입니다. 아까 본인 그러니까 공안 통치에 대한 설명을 요 몇 주 사이에 드려가지고 이 사람은 이 짝지라는 사람은 그 공안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공안이 이거의 줄임말인지 몰랐을 것이고 그렇죠 몰랐죠. 그리고 뭔가 본인이 그 중국 공안 정치 경찰 같은 사람들한테 탄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럼요. 거죠. 예. 예. 이 멀쩡하게 공공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식겁하는 건. 처음에 한 말입니다. 양산에 온 지 벌써 100일이 됐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서 숙소를 얻어가지고 모텔에서 숙식을 합니다. 석 달째 이 행패를 부리고 그랬을 때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100%? 네. 네. 숙박비를 다 해결하고도? 그, 얼마 전에 커터칼로 난동 부린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그 근처에 아예 숙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행사예요. 이게 일종의 무슨 큰 건설 현장 같은 게 지방에 생겨서 그렇죠. 거기에 아. 이제 이 뭐 일하러 온 그 일꾼들처럼 지금 그렇죠. 거기 한밭집도 생기고 맞아요. 거기 그거예요. 숙식도 생기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 주민 인터뷰들 같은데 언론사에서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좋은 점은 고깃집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고깃집은 가서 비싼 걸 시킨다. 수익이 잘 된다는 거. 돈 잘 번다는 얘기죠. 예. 아, 근데 이 짝지 TV는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없더라고요. 검색을 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쫓겨났어요? 영구 퇴출됐습니다. 이거 언제 챙겼냐, 근데? 왜냐? 아, 안정본 같은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환경구처럼 선을 지키는지 모르죠.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와는 달리, 예, 지나치다라는 건데, 지나친 사례 중에 하나, 짝지 TV가 누구를 대상으로 폭력을 저질렀느냐? 가로세로 연구소를. 아, 우리한테 익숙한 풍경이죠? 이게 구분이 된다는 사실. 이제 한겨레의 그 기자님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기타잖아요, 기타. 기타 네. 뭐 비고 이런 데 들어가는 항목인데. 기타들이 싸우고 있어요. 기타가 구분이 있어. 그 안에서 가세현과 짝지TV가 구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세현은 지금 제가 들려드릴 영상 안에서 상식인의 롤을 가지고 있고요. 가세 결국 지들끼리 할 때는 경찰한테 탄압받는 코스프레 해가지고 슈퍼챗 받는 건 똑같은 업무인데 그렇죠. 일상인데 지들끼리 부딪혔을 때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가세현 다룰 때 이 김세희 그 대표의 네. 경찰을 향한 그 증오와 소리 팍팍 지르죠 분노 막 네. 엄청난 경찰에 대한 어떤 악감정 이런 게 느껴졌잖아요. 가세현은 짝지 TV가 침입을 시도하자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이 오고 나서 네. 침입을 시도했던 짝지 TV를 막아선 뒤에 가세현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출동한 뒤에 경찰관님한테 서로의 입장을 이제 설명하는 그대로 이거 살았어.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분들이 무작정 찾아오셔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진입을 시도하셨고요. 진입 시도한 거 맞죠? 네. 저 진입... 들어간 적 없는데요? 어디 제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디까지 오셨는지? 문 앞에. 문 앞에 있었어요. 저 안 들어갔어요. 3층 문 앞에? 문 앞에서 안 들어갔어요. 건물 들어오셨죠? 네. 건물 들어오셨죠? 건물 들어와가 진입해가지고 3층 저희 사무실 문 앞에서 계속 들어오세요. 네, 3층 사무실이요. 예, 안녕하세요. 그런 식으로 무작정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네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네. 그 짝지 TV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지금 경찰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죠. 네,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 이제 그 직원이죠, 직원. 네. 네, 그 직원이 짝지 TV가 사실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사무실에 이제 진입을 시도를 해요. 움찔움찔하면서 들어갈까 말까 뭐 엄청 이렇게 재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를 보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주거침입이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강변을 하고 있는 짝지 TV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배인규를 상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저희 집 앞에 와가지고 배인규가 난리쳤던 영상을 보시면 네. 경찰이 출동을 하면 갑자기 횡설수설을 합니다. 엄청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지금 이 짝지 TV가 그 비슷한 상황이고 네.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도망을 시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이게 되게 사회학의 현학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을 하죠. 가로세로 연구소의 담당자가. 이분이 건물에 갑자기 막 들어오셔서 무작정 라이브 방송을 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평소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업이잖아요. 너무 웃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분이 나와서 저는 잠깐 잘라서 들려드렸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서로 이제 어떤 그 상의를 하고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 방송을 하는 거지. 그거 안 하는 게 자기들 밥벌이잖아.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짝지TV라는 사람은 아 그럼 명함 하나 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요청을 하겠다고. 이게 사회학의 현학적인 질문입니다. 갑자기 쳐들어가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가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만나면 누가 어떻게 되나. 그렇죠. 그때는 갑자기 쳐들어가는 가세현이 상식인의 롤로 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주거침입으로. 아, 이 기괴한 풍경들. 역시 제일 재밌는 게 빌런 대 빌런이에요. 아, 물론 저도 이제 당해본 그 일이긴 해요. 네. 남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욕설을 퍼붓고 왜곡을 하는 거를 이제 컨텐츠로 삼았던 윤서인이나 뭐 이제 윽튜브나 이런 애들이 제가 등장해가지고 폄훼하고 모욕을 했던 저를 이제 고소를 했죠.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본인들이 그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항상 쏟아내던 그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이 컨텐츠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공익에 붙어 있는 어떤 신념이 있으면 경찰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순한 양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돈벌입니다. 예. 이게 짝지TV였고요. 네. 자, 이분도 초청을 받으신 분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종자입니다. 취임식 날 꽤 불편했겠네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싸웠고 약간 좀 그랬겠네요. 그 여기 서로 디스전하는 래퍼들 대기실에서 만난 것처럼. 그렇죠. 다 만났죠, 거기서. 네. 네. 그리고 다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원석이라는 이름이. 박완석. 아, 박완석이라는 네.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네. 목소리 들으시면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감 좋은 분들은 어디서 들어봤다 싶으실 특유의 쪼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리위 추가 징계가 유력시되는 이준석이가 마치 실성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22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이 이준석이의 해당 행위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 판단, 그러니까 이 탈당 권고나 이 제명 처분이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저 이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우리 강아지한테 하는 거 비슷한 걸 하게 되죠. 이렇게 휴지를 들고 가까이 갑니다. 코 풀자, 팽. 아, 코 풀어주고 싶어.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이. 들었죠? 예. 이 사람은 처음 듣는 게 아닙니다. 네, 신의 한수 편에서 나왔던 그렇죠. 그분입니다. 자, 신의 한수의 문화부장을 역임했던, 예, 박완석 님이고요. 지금은, 신의 한수의 신의식 대표하고 싸우는 바람에. 아. 뛰쳐나와서. 이 안 싸운 사람 누구야? 싸우는 바람에 이제 따로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 여사님 추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정이라는 인물은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죠. 네. 네, 자유청년연합 대표라는 타이틀로 광화문 집회의 무대에 올라서 온갖 욕설들을 이제 쏟아붓던 그 고전적인 완장질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서북 청년단의 이제 재판입니다. 이 인물이 그 인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역시 옛날에도 제가 조심하려고 늘 애를 썼는데 서로 이제 여야가 싸우면서 서로 네가 홍위병이다, 네가 홍위병이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홍위병이라는 단어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체제를 수호한다는 이유로 깡패짓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고전적인 개념에 가장 가까운 인물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네. 주로 했었던 인물이고요. 빨간 모자, 그러니까 마가 모자가 떠오르는 어떤 모자에다가 그 디지털 캐모 자켓을 입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면 이제 성조기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흔들고 있고, 네. 이 새끼들. 사실 이 사람은 늙어가지고 디지털 캐모 세대가 아닌데. 제가 옛날에 얘기 안 했습니까? 그거 저 신용군복 테스트할 때 제가 모델이라고 저 사령관실에 들어가서 그거 입고 서 있었다고. 아 진짜요? 저 때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저보다 어릴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래야 돼요. 저는 개구리였는데 제 생각에 이분은 개구리 이전일 것 같은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70년대생입니다. 그럼 개구리 이전이죠. 아, 개구리 이전이죠. 네. 네.
하여튼 그런 인물이고. 네. 자,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한겨레의 보도에 나온 초청자 명단의 몇몇을 돌아보고 있어요. 쭉 봤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양산 평산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공통적으로, 혹은 민정당계 정당들의 야권을 향한, 지금 이 민주당을 향한 이제 고발을 대행하거나, 고발 대행 시민단체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저 짤을 하나 해머스님이 붙여주셨는데 JTBC의 보도 내용인데, 이 사람의 대사가 이러네요.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새끼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 합니다. 라면서 한 손에 마이크, 한 손에 몽둥이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회에서. 네. 네.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이제 직접 가서 뭔가 행패를 부리다가 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유튜브에서 퇴출되거나 이런 게 혹시 대통령 취임식의 초청에 어떤 요소가 아닌가. 일관성이에요? 아, 일종의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통과를 하면 초청장이 발부되는 건지. 네. 예, 자동 발부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따라서 이재명, 홍준표, 나경원이 초청받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뭐, 몽둥이를 들지 않았죠. 아니, 근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도 또 싸웠잖아요. 서로 싸우죠. 서로 싸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파 유튜버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고. 그렇지만 네. 이제 그 선조의 부하는 이순신도 있고, 원균도 있고. 어, 그쵸. 유성룡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그걸 한번 궁금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사님 이름 아래 뭉쳤는지. 어, 그렇죠. 선조니까.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어, 그렇죠. 가토키 야마사도 있고, 고니시 유키나가도 있고. 네. 네. 그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인 건데, 자, 그래서 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더 몽키시 파워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쁜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면 서로 싸웠던 네. 서로 증오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모일 수가 있느냐. 네.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누군가가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그 인물들이 우연히 모두 평산마을에 가거나 거기서 행패를 부리거나 네. 모두 소녀상 앞에 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모두 광화문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아니면 모두 유튜브에서 퇴출되는 다 그런 사람들이야.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우연이 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마치 로또 번호 이 46번 중에서 6개가 동시에 맞을 수 있느냐. 우연히 뽑았는데 이렇게 만났다면. 이건 필연이 아닌가. 네. 이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을 넘어서서 이 정도 되면 우연이 아니라 인과관계다. 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헬 예요?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에 국물용 중대멸치에 볶음 술안주용 중멸치에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에 설날 어머니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선물은 멸치죠. 추석 때마다, 명절 때마다, 어버이날마다, 부모님 생일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있죠. 좋은 거 사가요. 듣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뭘 이런 걸 사왔냐. 뭔지 몰라요. 네. 뭐 이런 걸 사왔냐. 타박타박. 맛있는 거 먹여요. 듣는 소리는 딱 하나죠. 집에서 멀마다. 그쵸. 상을 얻고 싶은데 식당이고. 그쵸. 남의 영업장이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소리를 안 듣는 선물이 하나 있다면 선물을 그 자리에서 불태워버리고 싶은데 그렇죠. 네. 그냥 내가 다 그 자리에서 다 원샷 해버리고 싶고 8개월불 진경옥을 내가 다 먹어버리고 싶고 그죠. 근데 그런 소리를 안 듣는 선물이 뭐냐? 좋은 요리 재료입니다. 그렇습니다. 들고 가면은 열자마자 눈이 하트로 뿅뿅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팔각지암에 포장된 죽방멸치 받으면은 우와하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번에 가면 겁나 맛있는 떡국을 먹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먹어보면 더 큰 탄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최고 퀄리티의 멸치, 죽방멸치 세트. 이거 어르신들은 열어보자마자 죽방멸치인 거 아세요? 내가 옛날에 어디서 먹어봤는데 하고 30년 전 얘기도 해줍니다. 그렇죠. 중대멸치, 중멸치, 새소멸치가 들은 3종 세트. 황태와 미역, 멸치로 구성된 4종 세트. 추석 선물로는 더없이 어울립니다. 배송 마감은 9월 6일 12시까지고요. 네, 화요일 점심 드시기 전까지.
이때 이제 저희가 배송은 해요. 근데 택배사 사정은 또 어쩔지 모르죠. 마감에 맞추는 건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발송은 했는데 택배가 밀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조금 더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비주얼이 어떻길래 얘네가 이렇게 오버를 하는가 싶으시면은 엑스스몰 들어와서 이미지만 보셔도 아 싶으실 거예요. 그럼요. 자, 이 안타까운 출연의 결론. 그렇다면 뭡니까? 이들을 불러 모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제우스. 아, 사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네. 그냥 보고 그 물에 흘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변기에 이제 물을 내리듯이 그냥 내리면 이제 쿡 하고 내려가잖아요. 예, 바퀴벌레를 잡아서 이제 변기에 이제 던진 다음에 이제 내리면 내려서 흘러가듯이 하수구로 가듯이 가면 그만인데 네.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불러 모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그럼요. 불러 모은 사람한테는 이자들이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게 하필이면 우리 대통령이라서 우리가 피할 수도 없으니까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봅시다. 그래서 다음 챕터의 제목은 가자 델포이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우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델포인가에 제우스가 있어요.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네. 영화 더킹의 정우성처럼. 아, 네. 영화 더킹의 한강식처럼. 델포이로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자, 인과관계가 거듭될수록 이들의 어떤 유착 정도,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네. 델포이 수준이다. 그 정도로 아주 밀착돼 있다. 누구가? 한국의 보수 본류와 이자들이. 아, 그래요? 초청장에서 발견됐던 우연의 정도가 다음 우연으로 이어지면 봐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이상은 아까 헬마우스가 말한 대로 우연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냥 단순 우연이면 그냥 로또 명단 같은 거죠.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이지. 자, 제우스가 독수리를 날립니다. 야, 취임식 하니까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 독수리들이 강용석이랑 안정권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가세연하고 제우스가 화를 냅니다. 야, 이런 우연이 어딨어. 그랬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세... 아니 제우스가 독수리를 날려서 누군가를 불러왔으면 다 미녀들일 거 아니에요. 제우스가 늘 그랬듯이. 강용석 안정권인데 그 미녀들인 거예요. 그럼요.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가세연하고 다른 분들은 또 약간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추천자 명단 중에서. 뭐랄까 유독 늙기도 했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분명히 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수 본류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어지럼증이 느껴지는 게 그런 대목입니다. 대통령은 이봉규 TV를 집에서 편한 시간에 누워서 시청을 합니다. 네. 여사님은 안정권하고 아이디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당의 집권 여당의 100석 넘는 의석을 국회에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신탁을 받으러 갑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정말 나라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네. 웃을 수 없는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크게 제가 지난주에 유착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호영입니다. 첫 번째 사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서 제기당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직무정지를 당한 날 네. 그날 했었던 발언을 먼저 들려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번 주에 많이 특히 터져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왜냐면 매일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이라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보다 제가 뉴스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후로 뭐 이분이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법연구회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적인 그 뭐 법관 모임 같은 거를 의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소속돼서 활동했던 판사니까 판결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한창 언론들이 궁금해하면서 다룰 때는 판사의 성향 같은 거를 얘기하는 매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통상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절차가 됐느냐 안 됐느냐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다루고 그거에 대한 법조인들의 견해를 묻는 기사는 있었어도 판사가 무슨 성향이냐
이걸 다루는 매체는 거의 없었거든요. 자, 정치인은 인터뷰를 나오면 80% 정도는 남한테 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오리지널은 보통 상당히 적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판결이 나온 즈음부터, 판결이 나온 다음부터 판사 성향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 판사 성향 얘기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하던 태제예요. 그게 뭐냐? 민주당 니네가 무슨 판결만 나오면 판사 성향이 어떻다느냐 하면서 부정하지 않았냐. 구속영장 발부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거에 대해서 판사 성향 따지지 않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지. 라고 지들이 얘기해놓고. 그리고 이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날 저도 하루 종일 뉴스를 봤는데 저는 판사 성향을 얘기하는 얘기는 못 들었고 이제 수많은 정치인과 평론가들이 이후 국민의힘의 행보. 그렇죠. 그 얘기할 때. 그게 궁금하지. 잖아요. 근데 비대위원장 당사자가 판사 성향을 얘기합니다. 주호영 의원이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들었을까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당사가 법관에 편향 결정 없이 공정하게 판사가 양심에 따라 법리에 따라 하면 99% 기각이다. 이게 신봉기 교수의 이야기야. 여기서 이게 법관은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이게 가처분 법관이 그 우리법 연구에 그 연계된 이름이거든. 우리법 연구에 숨은 조직원도 많잖아. 공개된 사람도 우두머리들 막 공개하거든. 저하고 이게 사법 연습 동기입니다. 황정수 판사가요. 황정수 판사가 28기 저 동기예요. 근데 시험 몇 개 다가 제 서울대 선배입니다. 이분이 우리법 연구의 핵심 창립자 조직원이에요. 전남 구례 출신입니다. 전라도 구례. 그 다음에 순천고등학교도 유명해. 근데 판사가 김명수가 남부지법이 제일 중요하잖아. 여의도 국회관을. 네. 그러니까 이게 남부지법의 수석부장들은 확실하게 자기 사람을 꼽아놨거든. 김명수가. 야, 김명수. 유튜브 아니면 못할 이야기. 이 사람들은 듀오인가요? 꽁트? 서정욱 변호사라고 리듬감이 잘 맞죠? 네. 이게 뭐냐? 불독인 줄 알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같아. 옆에서 추임새 넣는 폼새가 이게 추임새 넣는 게 이봉규고요. 아, 저는 기분 좋은 불독인 줄 알았어요. 턱을 쳐줄 때. 아웃캐스트 노래 뭐지? 헤이야? The way you move. 처음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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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그럼 천 명이 듣고 있다가. 딱 맞춥니다. 이 사람 리듬감 아주 좋네요. 자, 이게 지난 네. 8월 14일 이봉규 TV의 생방송 중에 내용입니다. 그걸 들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8월 14일. 네, 왜냐면 딴 데서는 못 본 거예요. 맞아요.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헛소리니까요. 아니, 너무 헛소리니까. 왜 헛소리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서범수 판사가 우리 법 연구의 출신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 변호사가 엄청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사법연수 동기고 서울 선배고. 미디어 환경의 너절함을 우리가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온 언론이 비슷한 얘기를 다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팩트 체크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법 연구의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 출신 어쩌고를 얘기하는 바람에 남부지법에서 그날 저녁에 공식 해명 자료를 냈어요. 출신 아니라고. 근데도 아무도 몰라. 왜냐면 그냥 얘기했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아 뭐야 좀 받아 적어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유튜브에 나와서 이봉규 TV라는 극우 유튜버에 나와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동기라면서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라서 판사가 성향이 이상하기 때문에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면 99%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올 텐데 이상하게 나온다면 이 사람이 전라도 출신의 구례 출신의 순천고등학교를 나온 우리법연구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성향이 이상하기 때문에 판사가 이렇게 결정한 거야. 아 그럼 이거는 힌트가 나온 거구나. 그 오타 베낀 거. 그렇죠. 맞는 얘기를 따라 할 때는 따라 했는지 알기 힘들어요. 네. 틀린 얘기를 베낄 땐 100%입니다. 그렇죠. 거죠, 이게. 이게 논문 표절할 때 오타 베낀 거 나온 거. 아, 그렇죠. 유지를 베낀 거죠, 누가. 네. 어? YUJI를 누가 베끼면, 그건 김건희 논문을 베꼈을 게 100%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8월 14일에 이미 신탁이 있었어요. 네. 델포이에 가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신탁을 받아봤더니, 아, 이건 판사의 음모다. 네가 만약에 벼락을 맞는다면 그것은 판사가 우리법연구의 출신이기 때문에 내리는 벼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격아 그대로 떠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요. 자, 이러면 이랬을 때 틀렸죠. 어, 틀린 것도 틀린 거지만 네. 어쨌든 신탁을 받은 놈은 나와서 똑같이 읊조린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어느 점쯤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고대 그리스에서 델포 신탁은 대부분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녀는 어쨌든 나와서 그걸 중얼중얼 떠들잖아. 받은 신탁을 환각 상태 상황에서 그렇지.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이 대통령 부인이나 혹은 뭐 대통령실의 뭐 한강식 검사나 누군가가 또 신탁을 받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침대에서 러닝 셔츠를 입은 채로 그렇죠, 그렇죠. 신탁을 받겠죠. 신탁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봉규 TV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틀린 게 하루 이틀이겠어요? 어. 근데도 계속 살아남았잖아요. 알 게 뭡니까? 시민사회 수석도 와서 신탁을 받아가는데. 기술이 있겠죠? 그러면 딴 놈이 또 신탁을 받으러 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여권의 중차대한 위기 상황,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다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내려주십시오. 아폴로님. 하고 갈 거 아닙니까? 유튜브로 쪼르르. 그러면 신탁을 내립니다. 8월 26일에 신탁이 있었습니다. 이봉규의 신탁. 들어보시죠. 뭐 개 가지고 장난치는데 그 개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명은 불후의 명언 있잖아. 아, 그렇지. 알아.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약이다. 이준석이 저는 몽둥이는 두 개 있다 봐요. 네. 지금도 사법 바로 사법부 사별이. 기소하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제명 빨리 그 연구 제명식이 보는데요. 제명식에서 아무 유언이 뭐 하는 거야 진짜 유언이 가지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명하고 아, 6개월이 기소를... 뭐예요 6개월이 그때 이래가지고 다 분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왜 6개월을 해 1년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왜 그 윤리위원장 그분이 참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분이에요. 그분 정신 차리세요. 그럼 빨리 결자해지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자 추가 징계로 제명시키세요. 그러니까 기소와 그 다음에 연구제명 연구제명 이걸로 해야 됩니다. 빨리 연구제명 하십시오. 당에서 할 일은 연구제명. 그 다음에 수사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수사로 또 처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빨리, 저, 비대, 아니, 저, 윤리위. 빨리, 추가, 제, 저, 윤리, 아,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결자해지예요. 자, 제가 헬마우스코너에서 했던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게 제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사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답답한 지점이 40년 전에 시험 한번 잘 봤다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최고로 멍청합니까? 이딴 소리를 들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 똑똑하다고 알려진 민선들이. 아유, 막걸리 많이 마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들으셨던 대로 이 무녀가 지금 환각 상태 같지 않습니까? 약간 말하는 투가 이미 환각 상태예요. 막걸리 환각은 또 그러니까요. 흔치 않은 환각 상태에서 신탁을 내렸습니다. 이게 8월 26일 방송인데 8월 26일에 윤리위가 나서서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6개월 해가지고 이 분란을 만드냐. 정부 여당에 명령하는 급이잖아요, 이거. 아예 그냥 1년으로 했으면 이 사단이 안 났는데 네 윤리위원장 그 빨간 옷 입은 그 사람이 그 이상한 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막걸리에 그러면... 취한 할아버지 같은 추임새가 나옵니다. 그 아줌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본캐예요, 본캐. 이봉규 본캐인데 네. 떠드시는 분. 자, 그분이 환각 상태에서 신탁을 내립니다. 26일에.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 윤리위가 나서서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 사실상 영구 제명급의 추가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신탁을 내리자 8월 27일에 네. 신탁을 받아든 신전의 신관들이 네. 의원총회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국회에.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요. 그 의원총회에서 집단 지성을 모아서 결의사항을 내는데 네 가지 결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도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만 이쪽이 훨씬 짜임새 있는데요. 우리 쪽이. 그렇잖아요. 재미는 있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저 아저씨네는 재미없지만 우린 재미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니 델포에 신탁받으러 갔다는데 이걸 진지하게 믿으면 안 되죠. 그러나 아주 우연하게도 그래서 제가 몽키즈 파워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주 우연하게도 몇 가지의 기적적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연속 사건들이 너무 공교롭다 보니까 네. 우리는 이게 혹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라고 착각할 만큼 너무 여러 번 공교로우니까요. 그래서 앞선 인과관계를 한번 봤어요. 아니 비대위원장이 오답을 베꼈어. 그리고 다른 매체에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거 베낀 게 심증으로 99%인데 내가 주호영 멱살을 잡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 물론 대통령이 침대에 누워서 이봉규 TV를 즐겨보긴 하지만 100%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애들러서 델포의 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신탁을 받고 다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추가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탁의 구체적 내용이었던 신탁의 정원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이준석을 제명하라였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빨간 옷 입은 그 대신관 윤리위원장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양희 윤리위원장 신탁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할 것인지 두둥 커밍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우연히 겹치는 확률을 확률상으로 다시 계산해봐도 높은 확률로 윤리위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이거 봤다. 아 봤을 가능성 있죠. 보면서 감정적으로 동요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진짜 제가 이제 비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못 합니다만은 지상파 뭐 KBS 1라디오에서 나가서나 할 수는 없으니까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이라는 분이 말하자면 이제 그 윤핵관의 픽을 받아서 서울 경찰청장으로 고속 승진이 되고 나서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그 팀장을 향해서 유튜브 왜 이거를 수사를 진척을 못 시키냐 이거 기한이 남아 있는데 내가 유튜브 보니까 거기선 다 된다고 하던데 왜 안 된다고 하냐 될 수 있게 해라 됩니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가십이죠. 근데 이제 헬마스 코너에서 확인된 여러 운동화가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장면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미라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미라클 되잖아. 이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한 번 더 던지면 또 서지 않을까, 이게? 근데 계속 서. 계속 서. 아, 지금 서 있는 운동화가 내 앞에 지금 8켤레 정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중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심지어 한겨레 기자가 그냥 봉투에 담겨 있는 거 싹 쏟았는데 운동화가 30개가 서잖아요, 그냥. 그럼 이상하잖아, 이게. 그걸. 왜 그런 거 있어요? 존 시나 개그라고. 네, 그렇죠. 이제 프로레슬러 존 시나. 근데 이제 존 시나가 늘 말하는 게 너는 내가 안 보인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개그짤을 만듭니다. 그냥 동네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 사진을 가지고 존 시나가 때려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빈 방을 찍어놓고 존 시나로 가득한 방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렇죠. 존 시나가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발들이 다 서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한 개를 봤으면 내가 그걸 그냥 기적이라고 끝내요. 근데 너무 많이 서잖아. 그러면 혹시 거꾸로 서는 신발이 있는 것이 아닐까? 마법사가 던져가지고 마법입니다 해서 네. 열받은 관객이 난입해서 던져봤는데 똑같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마법을 좀 배웠던 사람이니까 내가 던지면 설 수도 있어. 근데 한결에 기자가 던졌는데 30개가 서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뭔가 자기장이 다르게 적용하는 거지.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취객이 던졌는데 그것도 쓰고. 쓰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혹시 정말 신탁인가 아닌가? 자, 이 얘기는 장난이 아닌 게 추석 전이라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파 씨도 그런 사람 많이 받아요. 뭐 우리 엄마 아빠가 혹은 뭐 동네에 어떤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유튜브를 맨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집 근처의 편의점에 저녁 때 간식 사러 가면은 그 유튜브 보고 계시는 뭐 그렇죠. 알바생인지 사장님인지 계세요. 산책하다 보면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저씨가 보고 있죠. 시끄럽게. 네. 그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언제나 사석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잘해줘라. 덜 외롭게 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내 얘기가 궁금할 때까지 그냥 좀 해줘라. 그게 힘들면 거리를 두되 친절하게만 해줘라. 그 이상 할 수 있는 정치적 설득은 없다. 근데 그게 주호영일 땐. 대통령 취임식에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일 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금요일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유승민 PD. 해봤으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다이기예요?